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회원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전원주택 세 채를 동시에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이 주택 세 채 현재 신축 매매 중에 있는 주택 되겠고요. 세 채 모두 내부 거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천만 원씩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이 주택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 중간,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있는 주택이 가장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측 땅이 환경부 토지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서 국가 소유죠. 예, 그래서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또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보면 연못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산책길도 있고, 예, 훨씬 더 좀 쾌적하겠죠, 환경이. 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맨 우측에 있는 가장 금액대가 좀 높은 그런 주택 내부를 보여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다 구조는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지 내 도로 보시면 뭐 상당히 넓습니다. 아, 상당히 넓고요. 아스콘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무식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예, 보시면 도로 밑으로 우수시설 매립되어 있고요. 각 주택 세대별로 이렇게 전용 주차장 두 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다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외관하고 내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부를 먼저 좀 봤는데, 요즘 주택들의 좀 인테리어 그 컨디션이 점점 더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평이. 예,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지어야 잘 팔린다는 걸 이제 조금, 예, 예, 이렇게 좀,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매물, 예, 맨 우측의 매물, 외관,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일단 단지 내 진입도로로 들어오셔가지고 여유있게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예, 우측에 두 대, 좌측에 두 대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 굉장히 넓고, 이 안에서 차 돌리고 하시기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밑에 정화조 매립돼 있고,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 그리고 방부목 데크로 경계 펜스 작업 다 돼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진입하시면 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마당이 펼쳐지는데,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현관문까지 안내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 잘 돼 있고, 좌측에 야외 수도가 바로 세차하면 되겠죠. 세차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이제 좀 아담한 소나무들, 조경수 이렇게 또 자연석과 더불어서 예쁘게 연출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쪽 공간이 바로 메인 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텃밭, 예, 여기도 텃밭도 굉장히 깔끔하게 또 해 놓으셨네요. 조경수, 이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세 그루 정도 이렇게 또 해 놓으셨고, 텃밭 일구시라고, 예, 발파석으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자, 이쪽이 바로 다 국유지 환경부 토지입니다. 예, 연못도 보이시고요. 이쪽에 올라가시면 뭐 산책로도 좀 있어요. 길도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좀 있고, 공원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야외 수도가
하나 빼놓으셨고요. 주택의 정면 외관상 이렇게 보시면 일부 스타코 그다음에 파벽돌로 마감된 부분 네, 보실 수 있고 2층에 데크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우측과 좌측에 네, 다 데크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네, 방부목 데크죠. 데크로 이렇게 굉장히 넓게 데크 해 놓으셨고 여기서 이렇게 또 네, 공원을 내다보면서 걷는 수 있는 산책로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주택의 뒷부분 D자 형식으로 전부 다 데크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 뒷부분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 주택의 뒷부분은 이렇게 논뷰 예, 우리의 논뷰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데크가 상당히 넓어요. 예,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일러실로 출입할 수 있는 예, 또 강화유리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출입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여기도 보시면 네, 가스보일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통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외기도 굉장히 크죠. 네, 빌트인 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이렇게 대용량의 실외기까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바퀴 한번 둘러봤어요. 쭉 둘러봤고 뭐 신축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다 시공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내부를 한번 둘러볼 텐데요. 일단은 또 눈에 띄는 점이 방부목 데크로 그냥 다 두르지 않고 전면 쪽은 콘크리트 데크에다가 자, 석재 마감된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석재로 이렇게 펜스까지 약간 고급스럽게끔 관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내부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이 있고요. 전실 전체는 지금 편백나무 마감, 편백 루바로 마감되어 있고, 우측에 화이트 톤의 신발장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앉아서 이렇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예, 요런, 예, 가구도 하나 또, 이렇게 접합목으로 된 거 하나 갖다 놓으셨고. 자, 들어가시면은 좌측이 주방입니다. 주방과 거실을 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의 요 부분이 이제 식탁 놓는 자리, 다이닝 룸인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방, 뭐 주방 다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요 정도 가격대는 당연히 이제 요즘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엔 당연히 좀 있는 추세로 좀 들어간 것 같고 요 식탁 자리 굉장히 넓고요. 가구는 한샘 브랜드 시공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네, 예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고 여기 식기 세척기 되어 있고요. 3구 인덕션 매립 되어 있고 논을 보면서 설거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 논들이 자라는 것들 보면서 그죠? 네, 설거지도 할 수 있게끔 환기창 크게 빼놓으셨고 우측에는 빼놓을 수 없는 예, 다용도실이죠.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그리고 보조 주방 시설까지 냄새나는 거 이쪽에서 조리하면 되는데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 상부장 하부장만 수납 공간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천장 루바 예, 편백 루바로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은 또 청소하기 편하게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만 봐도 예쁘죠? 야,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공간은 이제 거실입니다. 자, 거실 보시면, 이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거실 공간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메인 조명 간접 등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LG 브랜드의 압축식 시스템 도어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네, 굉장히 단열에 예, 효과적인 그런 창호죠. 고가의 창호를 지금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메인, 정원에, 메인 마당을 이렇게 바로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예, 시안성 좋게 예, 구조해 놨고요. TV다이 쪽도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에는 계단 및 창고 아담하게 있고요. 그 다음 또 우측에 이렇게 1층에 공용 욕실 네 모던합니다. 그리고 벽체가 아주 길다란 저기 타일인데 저거는 좀 특이하네요. 저런 타일은 좀 제가 좀 처음 봐서 그런데 특이합니다. 그리고 벽이랑 바닥 타일도 좀 고가 자재를 좀 사용하신 것 같고요. 천장 다 루바 예, 마감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해놓으셨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층에 방,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방 사이즈가. 방 사이즈라 거의 거실 사이즈랑 비슷해요. 예, 굉장히 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네, 이렇게 빌트인 돼 있고요. 요 안쪽이 이제 예,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 행거 다 설비돼 있습니다. 완비돼 있고요. 여기 옷을 얼마나 갖다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여기 한 4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옷은. 예,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 공간 확보하고 있고, 좌측에 또 부부 욕실. 같은 컨셉입니다. 거의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 역시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스템 행거가 있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1층 다 보셨고요. 1층 방 하나, 욕실 두 개, 그 다음에 네, 방 하나, 욕실 두 개, 그 다음에 거실이죠. 거실,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한 켠에 이제 세탁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까지 되어 있는 이런 공간까지. 아, 굉장히 1층이 면적이 상당합니다. 넓은 공간, 참 정말 실거주하기 딱 좋게끔 구조가 빠져 있고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 접합목, 우측에 철제 펜스, 예,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2층에도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정면에 넓은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 보시면 자, 2층의 공용 욕실. 여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또 되어 있어요. 예,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예, 되어 있고요. 우측에 방, 예, 이 방은 붙박이장도 예, 한샘 브랜드로 이렇게 돼 있고, 역시 다 시스템 도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옆에는 네, 여기 또 하이라이트죠. 2층에 테라스. 예, 지금 방부목 데크로 짜져 있는 테라스가 있고요. 철제 펜스 튼튼하게 돼 있고, 여기 또 화분 가득 좀 놓으시라고 예, 뭐 해놓으셨고, 2층에서 보니까 이 공원 쪽. 아,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좀 괜찮네요. 예. 여긴 차 한잔 마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좀 이 도어도 이렇게 또 강화유리로 두툼하게 예, 돼 있는 부분이네. 자, 이렇게 됐고, 거실에도 보시면은 TV 다 있죠. 시스템 에어컨 필터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방, 두 번째 방 보시면 역시 한쪽 벽면 한샘 브랜드로 붙박이장 화이트 톤으로 시공되어 있고, 예, 시스템 에어컨 뭐 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넓어요. 예, 넓고 우측에 또 방. 방이 많아요. 요 방은 조금 아담하고요. 왼쪽에 안에 보면 붙박이장 대신에 드레스룸 공간이 아예 있네요. 또 이 방은 시스템 행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독특해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독특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층은 방이 3개고 욕실 하나, 그 다음에 테라스, 네, 넓은 테라스와 넓은 거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평읍 회원리에 소재하는 네, 나란히 세채 네,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내부는 우측에 제일 좀 가격대가 비싼 요 주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뭐 내부 구조는 동일하고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크게 뭐 옆에 이렇게 뭐 이런 게 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제일 저렴한 거 하시면 됩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자, 그랬고요. 소개시켜 드렸고, 뭐 주택 면적이 상당히 넓죠. 딱 봐도 상당히 넓고요. 인테리어 뭐 제가 인테리어가 좀 아쉬워요. 예, 인테리어가 몰딩 색깔, 문 색깔 정말 예, 집을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 사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장님도 이제 취향이 있으실 거고, 예, 몰딩 색깔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거 하나 눈에 좀 거슬렸고요. 그거 빼고는 뭐 다 좋습니다. 정말 뭐 편안해요. 입지 자체가 편안하고 도로 너무 좋고요. 저 앞에 이제 바로 양평읍내, 차량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가면 편의시설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 너무 좋은 입지다 말씀드리고, 또 옆에 주택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네, 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또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예,
좀 요즘 이제 주말마다 좀 빨리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그죠?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백신도 좀 많이 맞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좀 마스크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